나가서 먹거리 준비해야겠어. 자, 그러면 우리 경렬이 그러면은 콩크가 있다고 그랬잖아. 제작진이 제공한 해도에도 있고 섬 주변 가득히 쌓여있는 콩크 무더기들을 봐도 분명 어딘가에 콩크들의 서식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오는데요. 이쪽 해서 동혁이랑 경만이랑 헤어지고 송년이랑 경만이랑 가고 오진이랑 나랑 여정이랑 가고 우와 한 발 더 있었어. 어제 더 없는 게 아니야. 자칫 잘못하면 좀 있으면 야구할지도 그런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거든. 골프 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머리 부분을 약간 좀 말리기 위해서.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돼. 바람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어드레스를 하는 거야. 아니 홍수 형이 잠을 푹 자서 오늘은 배로 말 많겠어요. 정말 라디오 없어도 됩니다. 와, 이거 뭔가 신나. 가고 창 들고 계속 보시는데 저는 뒤에서 있는데 쫙 따라다니면서 형님 그걸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. 저는 계속 뒤에서 관전만 했어요. 자, 이거 들고. 아, 네. 강형님! 병만은 거 오른팔이라가지고 병만이 시키는 건 뭐든지 그냥 절 다 그냥 다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왼손, 왼발, 오른손, 오른팔. 이 되고 싶습니다. 그냥. 사냥은 처음 해보시는 것 같아요. 네. 어떠세요? 모르겠어.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너무 빨라가지고. 아, 이거 쓸 때가 재밌더라. 와, 웃기도 고소한데? 아! 물에 들어갑니다. 물에 수도 없이. 아, 솔직히 조금 겁은 났죠. 왜냐면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긴 했었는데 항상 저는 슈트를 입고 바다에 들어갔었거든요. 저도 사실은 원래 상 남자예요. 제가 한번 사냥을 시도해 보고 싶기도 하고 물 속으로 이렇게 숨 참고 확 들어가서 건져 보고 싶기도 하고. 네, 꼭 도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각자의 포부와 각오로 새긴 7인의 출사표.
과연 캐리비안의 바다는 병만족의 도전장을 받아줄 것인지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.